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실권 강남금융센터 서령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령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전기차 관련해서 테슬라의 상해 공장 생산 회복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쪽에서 연말 동안에 생산량을 감소했었던 상해 공장에 대해서 생산량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는 주당 2만 대, 분기로 환산한다라면 24만 대 수준이 되고 있는데, 약 요거는 작년 4분기 초때에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해 기가팩토리의 월간 최대 도매 판매가 22년 11월 달에 약 10만 대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는 연초 이후에 시행되었던 테슬라의 전기차 가격 인하 정책의 효과를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감소되고 있던 판매량을 가격을 낮춤으로써 판매량을 높이면서 매출은 늘리지만 매출 이익률은 떨어뜨렸지만 매출을 늘리는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주간 2만 대라면은 연간 연환산했을 때는 연간 100만 대에 해당하게 됩니다. 과거 테슬라 발표 감안 시에 추가적인 생산 증가 가능성도 존재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22년도에 기가 팩토리 상하이가 생산량이 71만 대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생산량 증가를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나 전기 2차전지 배터리 업체에 관련된 들이 대부분 중국내 테슬라향 물량을 현지 대응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에게도 긍정적인 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테슬라의 중국 상하이 공장 생산 회복에 주목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네, 그 관련해서는 삼화알미늄 같은 경우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삼화알미늄 같은 경우는 2차 전지향 알루미늄 박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2차 전지의 양극재 전기를 모아주는 가변 사업부가 매출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화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 때 LG에너지 솔루션과 일본의 도요타가 3자배정 유상증자로 1,150억 원을 참여를 하면서 자금 조달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러한 자금으로 현재 내리 있었던 아변기를 추가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올해 23년부터 매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는 LG에너지 솔루션 향으로 8년간 8천억 원 정도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올해로 계속해서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22년 매출이 3,100억 수준에서 23년부터는 기존 매출의 1,000억 그리고 24년도에는 2,000억 정도 계속 애드업이 되면서 매출단에서 계속해서 퀀텀 점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현재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보이는 상황입니다. 물론 2차전지 소재 쪽에서는 양극재 쪽이 더 선호되는 최선호주 섹터지만 밸류나 주가 상승 부분을 보았을 때는 밸류에이션 PER 단계로 보았을 때는 양극재보다는 부담이 덜하다. 그리고 그간의 상승률이 덜하기 때문에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바라보겠습니다. 네, 삼화 알미늄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